안녕하세요. 구강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앞에 있는 젤 사진을 가지고 젤 사진의 밴드의 인텐시티, 예, 이 밴드의 강도를 측정하는 이미지 제이 가공법을 한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이미 이미지 제이 프로그램을 열었고요. 여기에 있는 젤 사진을 예,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이미지 J 프로그램에서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나면 이 윈도우 창 왼쪽 상단에 이미지 J 특유의 로고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미지 J에서 예, 연계 확실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하얀색 정도를 하얀색 정도를 측정 하얀색이 얼마나 진한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하얀색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검정색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에 가서 인버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얀색 바탕에 전체적으로 검정색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 검정색의 강도를 측정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이미지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버팅을 하고 나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메뉴에서 렉탱글 메뉴로 들어가서요. 이 렉탱글 메뉴에서 이렇게 이 레인을 예, 설정을 해줍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레인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 설정된 레인의 강도를 측정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Analyze라는 메뉴에서 젤. 예전에 이런 젤 이미지를 가공하는 걸 수동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지만 이 가공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다른 가공법에 이제 쓸 수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해야 될게 Select First Rain. 예, 직접 예, 눌러주시고 다음에 예, Flat Rain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예, 그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여기 나오는 예, 각각의 이제 이 밴드의 인텐시티 정도를 예, 이렇게 조밀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보면 대략적으로 맞다른 걸알 수가 있어요. 인텐시티가 이제 제법 높고 넓은 밴드가 1번이 좀 진하고 중간에 이제 연한 곳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넓이를 구해주면 전반적인 강도가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 중간에 선을 하나씩 넣어줘요. 중간에 선을 Shift를 누르면 예,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Shift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수평으로 예, 그래서 가운데에서 수평으로 하나씩 이렇게 그림을 예, 선을 하나씩 내려주게 되면 고립된 지금부터는 이 영역이 이제 고립되는 거죠. 여기 영역이. 예, 영역이 고립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 원두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리어 값은 26,300, 여기는 16,859, 여기는 15,109, 그리고 11,333, 여기는 17,587. 다음은 16,426, 여기는 17,570. 17,570.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데이터를 이제 엑셀에 예, 옮겨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젤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 그림에 나왔던 젤 이미지와 이 실제 강도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차이인 거죠. 대략적으로 잘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법을 별로 쓰지 않지만 이런 방법을 여전히 이미지 제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데모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